천상의 뉴스룸, 네, 윤나목 목사입니다. 오늘은 꿈과 환상, 하나님의 대언 말씀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꿈에 나의 손자를 잃어버렸다. 꿈에 나의 손자를 잃어버렸다입니다. 어젯밤 꿈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우리 집에서 무슨 잔치가 벌어지는 것 같은데 아들과 며느리가 분주하였습니다. 그런데 막내 손자 윤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태빈이도 보이지 않았는데 태빈이는 커서 별로 걱정이 안 되었습니다. 점심을 준비해서 주자 태빈이는 먹는 둥 마는 둥 나가서 놀고 있었고 그런데 윤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가서 윤재를 찾는데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알리려고 집에 들어가 보니 웬 젊은 부부들과 아이들로 가득 차 있고, 무슨 파티를 여는지 이름표도 주고, 식탁 위에 놓을 이름표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도 부모들이 정신이 없어 하니까 내가 나가서 다시 찾아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중에 가방을 찾으니 또 가방이 안 보였습니다. 나는 준비하고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아야 했는데, 1시까지 가야 하는데 20분도 안 남았는데 가방이 안 보였습니다. 가방 안에 자동차 열쇠와 전화기가 있는데 말입니다. 가슴 아픈 것은 부모들이 자기 아이가 없어진 것도 모르고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고 매우 분주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찾으러 나갔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화장실을 찾는데 찾긴 찾았는데 어느 여성분이 말하기를 너무 지저분해서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다른 곳을 찾다가 급하게 아무 데나 소변을 보고 옆에 있는 큰 방을 들여다보니 없어졌던 손자가 다른 아이 두 명하고 잡혀서 인질로 서 있었습니다. 나는 밖으로 나온 아이 두 명을 인질로 삼고 그 손자를 내어놓으라고 하려고 했더니 인질로 잡힌 아이들이 나를 간지르고 또 다른 좀비들이 와서 나의 발을 끌어들이고 이미 잡혀온 좀비들이 애원하듯이 나를 보며 나도 잡히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이 방에 들어가면 좀비가 되는구나. 그래서 내 손자도 잡혀갔구나 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나까지 안 끌려들여가려고 하는데 한 좀비가 비웃듯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좀비 생활도 괜찮아요. 밖에서 죽으나 안에서 죽으나 똑같아요. 잡히려면 먼저 잡히는 것이 더 나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잡힌 자들이 또 다른 이들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잠이 깨고 나니 생각하기조차 싫을 정도로 무섭고 공포스러웠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이 체울되어서 먹먹하였습니다. 절박한 마음이 체울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무능하게 느껴졌습니다. 잃어버리지 않게 방어하는 것도, 또한 잃어버린 자녀를 데리고 찾아오는 것도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아이를 찾기 위해서 내가 들어가면 나도 좀비가 될 것이고, 비겁하게 도망하면 손자를 잃을 것이고, 나는 기로에 놓여서 어쩔 줄을 모르다 잠이 깼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자녀를 잃어버리는 거 괜찮고 네가 잃어버리는 것은 그렇게 절박하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내가 입신하였을 때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할 신방을 구경시켜 주세요. 라고 간청하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아직 그 신방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직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지금도 일하신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신방에 들어가겠느냐? 사랑하는 신부야, 나하고 함께 싸우러 가자. 마지막 한 영혼을 찾을 때까지 나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자 하시면서 갑옷을 입혀주셨는데
저는 은근히 신부 드레스를 기대하고 있어서 무척 실망한 때가 있었습니다. 손자를 잃어버리는 무서운 꿈을 통하여 주님이 왜 그렇게 간절하게 싸우러 나가자고 나에게 호소하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녀, 유괴된 자녀에 대하여 그렇게 슬픈 마음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지정의를 가지고 인격적인 분이시므로 느끼고 아파하고 상처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만 그런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면 그런 감정도 닮았을 것입니다. 자녀를 찾았을 때의 감격을 우리는 스바냐서에서 보았고, 자녀를 잃어버리셨을 때의 아픔을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 알기도 하였습니다. 자녀들이 유괴되어 본래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10월 부흥회에서 하나님의 전쟁은 유괴된 자녀들을 찾는 전쟁임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잃고 한 명의 영혼을 다 찾을 때까지 사단과 전쟁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다 주님이 만드신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 아픈 것은 우리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아주 바쁘게 세상 일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자녀가 사단에게 잡혀가서 좀비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이나 물건은 자신이 스스로 주인에게 나 여기 있어요. 찾아가세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녀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분은 이 세상에 자녀를 찾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고, 독생자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여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데 열심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성경은 주님이 자녀를 찾을 때, 자녀가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감격을 이기지 못한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최후로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시면서 웃고 감격하는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동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역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는 전쟁입니다. 꿈에서도 내가 손자를 직접 구하러 들어가는 용기가 없어서 안타까웠는데 주님이 만일 함께 하시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 그분의 자녀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하면 별로 우리들은 관심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잃어버린 자들이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걱정할 것이며 어떤 방법을 다 사용해서라도 찾아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려는 전도에 이러한 열심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안 되어 그 문제를 나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찾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군사로 함께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바로 내 손자를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나의 마음과 같을 것입니다. 내 손자를 천하와 바꾸자고 해도 나는 안 바꿀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영혼을 찾는데 동역하자고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면 우리도 주님과 같은 고통과 아픔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님은 천국의 자녀의 행복을 다시 맛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전도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나도 다시 찾아지고 자녀도 다시 찾고 하나님의 잃은 자녀도 다시 찾는 전도가 불일듯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나목 TV를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나목의 힐링 채널 윤나목 TV에는 또 밴드 활동이 있습니다. 매너와 아름답고 영화로운 교회라는 밴드, 그리고 윤나목 TV의 일반 회원, 특별 회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의 전용 밴드, 천상의 뉴스룸, 그리고 또그 가운데서도 스몰 그룹으로 10명씩 짝지어서 중보 기도하는 매너와 목장 기도회가 8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오셔서 매너와 온라인 부흥에도 참여하시고, 그리고 다른 종합적인 영성 훈련에 참여하셔서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